안녕하세요, 연우입니다. 오늘은 제가 삶의 질이 살짝 올라갈 수 있는 일상 꿀템들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제가 이번 가을을 맞이해서 새롭게 구매한 편하면서도 포근하고 부드러운 예쁜 잠옷 세 가지랑 그리고 제가 정착한 속옷 브랜드 그리고 요즘 정말 핫한 아이템이죠. 여성용 사각 팬티 그리고 인스타에서 정말 유명하더라고요. 3초 가운, 3초 터번 등등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유용하고 또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잠옷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데이위드미에서 구매한 요 체리 잠옷. 얘는 면잠옷이고요. 파자마 형태예요. 이렇게 위에는 콩단추 이렇게 세 개가 되어 있고, 그리고 얘는 이렇게 소매 고무줄 형태가 되어 있어서 살짝 입으면 벌룬핏감? 얘는 좀 긴감인가 하면서 구매한 제품이에요. 약간 파자마치고 인터넷 쇼핑몰 파자마치고 가격대가 살짝 있는 편이어가지고 그러면서 패턴이 조금 너무 귀엽지 않나 하면서 구매를 했는데 막상 도착하니까 되게 부드럽더라고요. 그리고 패턴이 딱 보니까 귀여워.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리고 제 친구가 집에 놀러 와서 보고 이거 진짜 귀엽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뭔가 입었을 때 괜히 좀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느낌? 근데 얘가 약간 전 조금 기장녀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전체적인 기장감이라든지 팔 기장감 같은 것도 제가 입었을 때좀딱 맞는 핏이어가지고 아무래도 저보다 좀 체구가 크신 분들한테는 짧다거나 조금 핏하게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잠옷입니다. 이 바지 같은 경우에는 총장이 91cm거든요. 그래서 아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입었을 때 굉장히 부드럽고 뭔가 엄청 포근한 것이 나를 감싸주는 느낌이에요. 불편하다거나 까끌까끌거리고 잘때 뭔가 불편하게 뒤척임 없이 잘수 있는 되게 포근한 파자마 느낌이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추천을 드리고요. 주머니까지 있어가지고 완벽한 느낌? 굳이 아쉬운 점을 조금 따져보라면 제가 주로 입는 그런 이너, 속옷 같은 게 굉장히 어두운 그런 블랙 아니면 네이비 컬러가 좀 많은데 워낙에 어둡다 보니까 특히 이런 뭐 베이지, 아이보리 컬러는 약간의 그런 비침은 살짝 보이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거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잠옷이라 어제도 요거를 입고 잤어요. 그리고 다음은 이렇게 깡언니에서 구매한 도트무늬의 이 투피스인데요. 방금 느낌은 좀 파자마 느낌이었다면 얘는 완전 홈웨어 느낌. 조금 유난이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거의 집에서 이제 활동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 또 최근에는 2.5단계 덕분에 집 밖을 나갈 일이 거의 아예 없으니까 이제 집에서 계속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홈웨어가 따로 있고 이제 자기 직전에 입는 이제 파자마가 따로 있는데 이거를 홈웨어로 추천드리는 이유가 파자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포근하고 부드러워가지고 입을 때막 뭔가 감싸진 느낌? 근데 이 홈웨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촥 떨어져요. 찰랑찰랑 느낌? 당연히 얘도 베이지 컬러기 때문에 어두운 그런 이너를 입으면 약간 비침은 있더라고요. 근데 뭐 저는 혼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비침은 신경은 안 쓰긴 하는데 비침은 있다 정도고요. 전혀 까끌거림 없고 부드럽고 찰랑 착 그래가지고 오히려 뭔가 몸에 착 감기니까 조금 따뜻한 느낌인데요. 얘가 아무래도 막 그렇게 여유 있는 그런 핏감은 아니다 보니까 슬림하신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는 느낌이고요. 그리고 키가 조금 많이 크신 분들한테는 얘가 좀 짧다고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홈웨어로 입기에는 되게 좋아요. 뭔가 입은 듯 아닌 듯한 그런 느낌이나. 좀 좋았어요. 얘는 에이와비라는 쇼핑몰에서 구매를 한 제품이고 오늘 소개해드린 파자마 중에서는 제일 넉넉핏이라서 그냥 프리하게 입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었을 때 조금 약간 끌릴락 말락하는 정도의 그런 기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구김이 생각보다 안 가서 조금 좋았던 제품이고 전체적으로 넉넉 사이즈, 실밥은 조금 있는데 뭔가 전체적인 분위기가 되게 코지하고 부드러워요. 얘가 코튼이 70%이기 때문에 되게 부드럽고 뭔가 캐주얼하면서도 좀 꾸안꾸 느낌으로 집에서 분위기 있는 파자마가 입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얘도 베이지 컬러가 살짝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너가 어두우면 아주 살짝의 비침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전에 앞서 설명드린 제품들보다는 조금 덜해요. 조금 어두운 컬러감이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약간 정도의 있다는 느낌? 그리고 두께감 같은 거는 이렇게
막 두껍진 않기 때문에 초겨울까지는 입기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요즘에 완전 푹 빠져있는 아이템인데 바로 3초 가운이랑 헤어 터번이에요. 네. 이걸 쓰고 요즘에 삶의 질이 정말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가운이랑 터번을 씻을 때 가지고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씻고 물기를 그냥 대충 뭐 그냥 수건 한 장으로 머리랑 해갖고 탁탁 털어낸 다음에 오른쪽 팔을 걸어가지고 한 바퀴 반 정도 돌려서 이 왼쪽 팔에 한번 다시 걸어줘요. 이 터번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렇게 써도 되고 또는 그냥 이렇게 뒤로 옛날 막 서당 다니는 학생들처럼 이렇게 써도 되고요. 그런 다음에 그냥 이 상태로 앞으로 말아서 여기 단추에 매듭을 지어도 되고 이렇게 돌돌돌돌 말아서 단추를 매듭을 지어줘도 돼요. 요거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돌돌돌돌 말아서 단추를 매듭을 지어주면 조금 더 텐션감 있게 말리기 때문에 요 터번이 꽉 조여지고요. 그냥 말면은 조금 흐물흐물하게 텐션감 없게 말아집니다. 제가 두 가지 방법으로 사용을 해봤는데 뭐 흐물흐물하게 쓴다고 해서 터번이 쉽게 벗겨지고 그러진 않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씻고 나서 메이크업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면은 머리도 메이크업 다 하고 말리면 진짜 금방 말라요. 진짜 시간 단축이 굉장히 많이 되고요. 뭔가 괜히 좀 드라마 주인공이 된 그런 느낌이 난다. 네, 좀 뭔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요 헤어 터번은 두 개를 구매를 했어요. 네. 제가 물기 흡수력을 보려고 그냥 바닥에 물 뿌려보고 그냥 수건을 한번 이거 터번으로 덮어봤는데 물 흡수력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되게 만족하는 헤어 터번이에요. 뭔가 여행 갈 때도 좀 가져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다음으로는 속옷을 추천을 드릴 건데 요즘에는 편한 게 대세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브라렛을 찾으시는 것 같아요. 저도 브라렛을 입어봤고 또 편한 걸 알기 때문에 정말 많은 브랜드에서 브라렛을 좀 도전을 해봤어요. 사실 저는 막 그렇게 브라렛을 선호하는 편은 아니에요. 브라렛이 편한 거는 알지만 입었을 때 제가 주로 입는 상의가 뭐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조금 퍼져 있고 그리고 어깨라인 조금 드러난 옷을 좀 많이 잘 입는 편인데 왜냐면 저는 목 답답한 거 굉장히 싫어하는 편이거든요. 목이 좀 짧은 편이기 때문에. 근데 보통 브라렛들은 보면은 이 어깨라인이 굉장히 두꺼워요. 그리고 여기 많이 올라와 있고요. 그러면은 속옷이 막 보이는 것도 굉장히 싫고 전 그래서 그냥 그럴 바에야 그냥 노와이어 브라를 한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브라렛을 안 입는 편인데 여기 뽕브라몰 브라렛은 여기 이렇게 끈이 그냥 일반 브라처럼 좀 예쁘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리뷰도 좀 괜찮아서 이제 구매를 해봤는데 여기 뽕브라몰 브라렛 같은 경우에는 일단 패드가 굉장히 얇으면서도 조금 잘 받쳐주는 느낌이 나서 좋았어요. 그리고 군살 뭐 튀어나온 느낌은 없어서 또 그것도 만족이었어요. 근데 하지만 입었을 때 여기 옆에가 무슨 날개 마냥 뜨더라고요. 그게 좀 되게 아쉬웠고요. 뭐 가을 겨울에는 니트 덕분에 뭐 가려지게 하겠죠. 근데 얇은 뭐 그런 슬림 핏감의 옷을 입으면 튀어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특히 브라렛은 좀 여름에 많이 입잖아요. 그런 게 좀 아쉬웠지만 요 브라렛 같은 경우에는 브라렛 치고도 이렇게 앞에가 엄청 파여있기 때문에 좀 주로 파인 옷을 많이 입으시면서도 편하게 브라를 착용하시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그래도 추천을 드리는데요. 요게 진짜 또 아쉬웠던 거는 여기 밑가슴 선이 이게 잡는 건가 싶어요. 그래서 밑가슴 여기 밑에가 좀 둘레가 크신 분들한테는 추천을 드리는데 워낙에 좁으신 분들한테는 정말 비추해요. 들뜬다, 밑에가 뜬다 라는 후기를 좀 남길 것 같아요. 같은 맥락으로 보는 게 저는 이제 이거 힙핑크의 브라렛인데 여기도 후기가 좀 괜찮았어요. 심지어 여기도 1+1으로 이렇게 브라렛을 팔더라고요. 이 사이즈가 조금 크신 분들도 되게 편하게 입으시는 것 같아서 구매를 해봤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끈이 또 얇아가지고 예뻤는데 얘네는 보면은 이렇게 패드가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게 저는 이제 구매를 하면서 저게 장점이 될지 단점이 될지 조금 걱정을 하긴 했었는데 저한테는 좀 단점이 됐던 것 같아요. 이게 이 패드가 그냥 같이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물론 브라렛을 진짜 편한 날에 입긴 하지만 좀 그런 게 아쉬웠고요. 가슴 모아주는 것도 당연히 못하고요. 그냥 진짜 편하게 입는 용으로는 추천이지만 딱 한 계절 입고 끝날 것 같고요. 다음 계절에는 무조건 재구매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탁을 하면은 좀 늘어난다든지 그런 아쉬움이 좀 있는 브라렛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원래 좋아하던 그래서 브라는 이제 염나라 아시죠? 그 유니 그거였는데 그거를 접고 나서 발견한 브랜드가 큐모모예요. 큐모모. 여기가 그래도 요즘에 조금 유명해지고 있어서 다행인 것 같거든요. 차라리 유명해져야 뭐 사이즈가 계속 빠르게 입고가 되니까는 큐모모 브라 중에서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이 노와이어 브라인데요. 브라렛들은요 입을 필요가 없어져요. 왜냐면 밑가슴을 딱 잡아주는데 하나도 안 불편해. 그러니까 브라 입은 느낌은 나는데 와이어가 없잖아. 근데 밑가슴은 딱 잡아주고 볼륨감은 살진 않지만 볼륨감이 원래 있던 볼륨감은 놓치지는 않아요. 가슴은 딱 잡아주고 그리고 뭔가 흔들림 없이 딱 이렇게 잡아주는 느낌이고요. 노와이어인데 그렇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편하고 패드도 적당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싶은데 노와이어인데 그게 가능하고 되게 편하고 여름에도 입기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여름에 되게 잘 입었던 브라입니다. 근데 약간 아쉬웠던 거는 바스트 포인트가 보일 뻔했었던 것 같아요. 패드 때문에 밀려서 그런가? 얘가 보면은 패드가 이렇게 옆에 있거든요. 퍼지지 말라고 옆에서 모아주려고 패드가 옆에 있었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컵은 얘가 둘레는 많은데 컵은 조금 작게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었던 큐모모 브라인데 큐모모가 전체적으로 가슴을 진짜 예쁘게 잡고 자연스럽게 잡고 근데 엄청 편해요. 네, 입어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솜사탕 브라. 이게 좀 볼륨이 엄청 업되는 브라인데 이렇게 패드를 추가해서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 보면은 큐모모에서 진짜 후기가 엄청 많은 제품인데 이유가 있어요. 얘가 소프트 와이어예요. 그래서 엄청 부드럽고요. 와이어가. 입으면은 와이어가 있는 느낌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밑선이 엄청 답답하고 와이어 있는 브라 입으면은 막 아프잖아요. 나중에. 근데 그런 느낌 하나도 없어서 장시간 착용을 해도 아, 막 갈비뼈 아프다 막 이런 느낌 하나도 안 나고요. 그리고 볼륨이 윗가슴이 딱 채워진 느낌이어서 평소에 그 새가슴이셨던 분들한테는 정말 정말 추천을 드릴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게 보면은 이거는 구매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연장 후크가 와요. 그래서 윗가슴 둘레 때문에 뭔가 조금 더 크게 구매를 한다든지 그런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큐모모가 제가 좀 좋았던 게 여기 부유방 같은 게 커버가 되게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큐모모 브라를 입고 거울을 보면요. 그러니까 상체가 좀 예쁜 느낌이 좀 나요. 팬티는 잘 모르겠는데 브라는 진짜 큐모모. 마지막으로는 요즘에 조금 이제 입소문을 타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요 여성 드로즈를 이제 리뷰를 할 건데요. 하나는 슬림라인, 하나는 청담소녀예요. 제가 요 여성 4급 팬티는 작년인지 올해 초인지 한번 입어봤었는데 두 분의 거를 진짜 별로였어요. 진짜 별로여서 두번 다시는 안 입는다 약간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진짜 우연하게 슬림라인 이거 팬티를 입게 된 거예요. 사과 팬티를 구매를 해서. 근데 정말 괜찮아가지고 다시 보게 된 거지. 그치, 뭐 그동안에 많은 변화가 있었겠죠. 사과 팬티계에서도. 이게 어쩌다가 입었는데 제가 치마에다가 입게 된 거예요. 일단 얘가 비침이 없고요. 이렇게 안에를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안에 이렇게 덧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속바지를 안 입어줘도 됐었고. 슬림라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과 팬티 입을 때좀 고민을 하는 게이 팬티 라인 밑으로 살뚝티가 있을까 없을까 그거잖아요. 얘는 살뚝티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살뚝티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 사이즈 크게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보통 팬티 사이즈보다 한 사이즈 넉넉하게 구매를 하셔도 얘 이거 허리 라인이 조금 어느 정도 짠짠하게 버티고 있기 때문에 막 흘러내리진 않아요. 밴링이기 때문에. 저는 M 사이즈로 조금 넉넉하게 구매를 했더니 흘러내리지도 않았고 허벅지 라인 막 이렇게 툭 튀어나오진 않았어요. 이거 위디라고 하나요? 이 밑에서 요 가랑이 그래서 허벅지가 청담소녀보다는 길어요. 길게 나온 느낌이라서 속바지 대용으로 입어도 치마 속을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이 슬림라인 네모 팬티를 입고 만족감이 너무 좋아서 청담소녀 요 사과 팬티를 산 거거든요. 얘는 정말 살랑살랑 핏감이고 치마 아래다가 입는 거 너무너무 추천한다. 완벽한 심리스는 아닌데 이 정도면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얘는 와이 좀 부각이 없어요. 네모 팬티를 추천을 받으신다면 저는 무조건 슬림라인 제품을 추천을 드릴 거고요. 청담소녀는 아쉬웠던 게 뭐냐면 사과 팬티치고 이거 가랭이 밑에서 허벅지 라인 너무 짧아요.
너무 팬티스러웠어요. 그러니까 드로즈 치고는 너무 팬티여갖고 이렇게 쫙 붙어가지고 그 궁뎅이에서 이 앞가랑이까지 너무 쫙 붙기 때문에 Y존 부각 너무 심했고요. 이 끝에서 밑에 살뚝지 심합니다. 그래서 두 사이즈 크게 사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까지 들었고, 근데 대신에 여기 덧댐이 슬림라인보다는 조금 더 두툼했다는 느낌? 그래서 얘가 조금 생리대를 덧댔을 때 얘보다 조금 더 잘 받쳐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고, 얘보다 얘가 조금 더 쫀쫀하기는 해요, 면 자체가. 근데 얘 입고 스키니 입으면 난리 날걸요, 아마? 얘 입고 스키니 입으면 보일 것 같아, 그게. 보시면 알겠지만 허리는 거의 같아요. 근데 길이가 많이 좀 차이가 나죠, 한눈에 봐도? 근데 청담소녀는 보시면 알겠지만 봉제선이 하나밖에 없어요. 거의 완벽한 심리스죠. 그러니까 브랜드마다 조금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팬티가 그래도 핏감이 조금 있어야 되니까 이 브랜드 내에서도 좀 수정 보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완전 초반에 입었을 때보다는 나아요. 이게 제가 진짜 초반에 입었을 때는 한 번 빨고 두 번 다시는 못 입을 팬티였다니까. 그게 거의 일회용급으로. 슬림라인은 제가 빨아서 입었는데도 아주 괜찮아요. 네. 이렇게 요즘 제가 잘 사용을 하고 정말 추천을 드리고 싶었던 세 가지 카테고리 아이템들을 한번 소개 및 리뷰를 해봤습니다. 정말 저의 일상이 좀 편해지고 삶의 질이 살짝 올라간 제품들이기 때문에 유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재밌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시고, 만약에 저로 인해서 구매를 하시고 만족도가 높았다 하시면 또 댓글 꼭 남겨주세요. 댓글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이만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제 영상 보러 와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마무리하시길 바랄게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다음 주에 봐요. 안녕.